지자체 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르게 해안선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서해안 황금해안길 관광동기 구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린 순서는 추진 대경과 개요, 주요 관광사업 현황, 화성시 주요 관광지 현황과 목표 및 기대효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등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해안 관광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게 좀 단절된 부분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주 8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군사 철조망에 따라서 철조망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연 자원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해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광 그 주요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각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관광 동맥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해안 최고의 노을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저희 주요 해안도로에 데크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황금 해안길 사업을 구성한 여러 요소를 살펴보면 궁평 관광 사업단지, 고령산 해상공원, 제주도 근린공원 사업, 제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무음도 지질공원 퇴진 사업, 그리고 데크 사업을 별도로 지금 금년도 4월까지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데크 사업을 3,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곡항과 고령산, 제부도, 백미항, 궁평 이 아래쪽에 고운항까지 다 산발적으로 저희가 지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레길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해안 데크 기본 구상 타당성 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4월달까지 기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부도에서 정곡항에서 송별이로 해서 그 이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궁평항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파랗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두 번째 경기 둘레길 궁평 해안데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둘레길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세요. 또한 정곡항에 지금 저희가 중상응암 그 해상데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검은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도의 해안데크 사업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이제 별도 이제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를 그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금년도를 비롯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 제거에 따른 그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되지만 그거에 대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전환, 동서 불균형 지형에 대한 불균형에 따른 그 동쪽으로 너무 치우친 서쪽에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명 관광지로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지금 중점 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생태 그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완료가 되, 최종 완료가 되면 서해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는 서해랑 케이블카로 연결되는 항공 이제 공간 저 연결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전곡항에서 보령선까지 넘어오는 부분, 제부도에서 송교리를 통해서 이제 해안선 데크로 계속이 연결이 되면 아까 단절되어 있었던 제부도 전곡항 백미항 그다음 궁평항까지 이 아래로 이 부분이 연결되면 궁평항에서 도운항까지 내향리까지 바로 9.8km 방제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서해안권의 최고의 해안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해안데크 연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게 용역을 23년도 4월까지 완료를 시키고 23년 5월까지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이 나오거나 정확한 이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투자 심의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작수해서 금년 연말에 일반 해역 이용 협의를 통해서 24년도 내년도 3월 달에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258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은 1,007억 정도가 지금 1,77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1억 5,600만 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역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한 96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